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포인트 잡기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뭐 몇 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게 이제 브로타에 찍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바다로 나가 제대로 된 손맛을 선사하고 싶은 선장님의 마음. 역시 낚시꾼의 마음을 낚시꾼이 아는 건가요? 저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낚시를 배우고 그래갖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갖고 게스트들하고 낚시 투어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직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사실 6년 전 선장이 되기 전까지는 강릉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가이드 겸 여행사 대표였답니다. 강릉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는데요. 중요하지만, 낚시 나와서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이 광경들이 별로 많지 않죠. 그죠? 그런 풍광도 좀 느끼시면서 그런 걸로 힐링하고 가세요. 풍력발전기 보이네요. 아, 이거 저희가 대관령 삼양목장이 있는 데입니다. 백두대간의 코스입니다. 아, 선장님의 예사롭지 않은 말솜씨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장님 말씀대로 바다에서 멀리 바라본 강릉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힐링 후 에너지를 모아 낚시에 매진하는 가족팀 아빠 선수. 부진을 만회하고 아빠 체면을 살려보려 나섰는데요. 올라오나요? 야, 드디어. 너무 작은데 이거 방생 버전인데 이거. 방생 잘 가.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요. 가족 손님과 함께하다 보면 즐거운 만큼 생각도 많아진다는 선장님. 요즘에 TV 프로그램에 뭐 낚시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자녀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 어린 자녀들이 잡아갖고 그 좋아하는 모습. 저도 사실 이제 늦둥이가 있어갖고 5살짜리 꼬맹이가 있어요. 저도 가족들 데리고 얼마나 좋아, 쟤들이 좋아할까. 정작 애들이 방학 때나 뭐 막내고 꼬맹이가 유치원 방학 뛸 때는 같이 못 놀아줘서 늘 미안하죠. 가족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아쉬움. 또 바다하면 애틋하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더 있답니다. 지나오면 옛날 생각이 나죠. 제가 지금 그때는 뭐 어렸을 때지만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제가 모시고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낚시를 또 원체 좋아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가슴 한켠으로 아쉬움으로 남고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면 이제 혼자 나오는 거죠. 혼자 나와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런 그리움을 또 혼자 삼키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추억이 많은 바다라 사나이 선장님을 말랑말랑 감성적으로 만드는 힘도 있는 듯합니다. 한창 손맛 보는 재미에 빠진 낚시꾼들. 미련이 남아서 끝까지 대어를 꿈꾸는데요. 나름 치열하게 진행됐던 오늘의 낚시 대회 결산의 시간. 잡은 것 같고 맛있게 요리를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 잡으셨어요? 몇 마리? 6마리, 2마리 맞네. 6마리. 이거 8마리네요, 그러면? 아니요, 6마리 잡고 2마리 방생. 아, 6마리 아, 마리 중에 네. 4마리요. 4마리 잡고 1마리 방생. 아, 예. 네. 2마리 잡았어. 2마리. 2마리 잡았지. 3마리? 2마리? 2마리 잡았지. 3마리? 2마리. 어떡해. 아버님의 비밀과 체면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자, 오늘의 전리품과 같은 물고기들을 자랑할 시간입니다. 초보 낚시꾼들, 오늘 향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애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좋고요. 힐링되고 좋네요.